안녕하세요. 솔브드점 API 데이터셋을 이용한 문제 추천 시스템 구현에 대해 발표를 맡은 사이버보안학과 조용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현한 프로그램은 솔브드점 API 데이터셋을 이용해 문제 추천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예측하고 제안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 영상 등을 각 개인에게 맞춰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금융 분야에서 과거의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 위험을 예측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과 사용자 기반 협원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실습은 아주피터 허브를 이용한 주피터 환경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실습 과정에 사용될 라이브러리들입니다. 먼저 사이클런 패키지는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어서 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넘파이 패키지와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 조작 및 분석을 할수 있는 판다스 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패키지들을 일부만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를 사용할 때마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크게 세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모그래피 필터링은 유저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이용합니다. 우선 나이, 성별, 인종 등을 고려하여 인구 통계학적 집단을 정리해 둔후 타계 유저를 이중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취향도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유저가 아닌 아이템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영화로 예를 들면 영화의 장르, 러닝타임, 감독, 주연 배우 등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SF 영화를 좋아하는 저에게 인터스텔라 영화를 추천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 레이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은 타겟 유저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들에 대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타겟 유저의 정보와 타 유저들의 정보가 협동하여 타겟 유저가 평상시 좋아하지 않던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번에 진행할 실습 코드에서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유저 기반 협업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필터링 중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전에 선택한 아이템들 중에서 좋아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데이터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셀 데이터 파일은 서브드.api를 이용해서 갖고 온 데이터셋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추천 시스템을 만들면서 지금 보시는 데이터셋의 텍스트 컬럼에 텍스트를 추천 시스템의 학습용 인풋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러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는 기기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텍스트 컬럼의 텍스트를 사이클런 패키지의 TF-IDF 벡터라이저 자연어 처리 모델을 통해 벡터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셋의 텍스트 컬럼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각 문제들을 벡터 형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번 문제의 벡터, 즉 벡터 1000을 기준으로 벡터 1001부터 벡터 n까지 모든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 후 이를 솔팅을 통해 정렬을 해주면 1000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함수, 즉 유사도 함수는 맨해튼 유사도, 유클리디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자크레드 유사도 함수 등 수많은 유사도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맨해튼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 등두 가지에 대해서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해튼 디스턴스 유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레벨이 정숙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의 비교를 위해 맨해튼 유사도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블럼 아이디 1000번 문제와 유사도를 구하기 위해 다른 프로블럼 아이디를 갖는 문제들과의 레벨을 뺀 절대값을 구했고 그 절대값이 작은 수를 정렬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그 값이 작은 수대로 문제들을 정렬을 해주어서 작은 순서대로 문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사도 함수를 사용할 때 대다수의 경우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사용합니다. 코사인 유사도 함수는 문제 A와 문제 B에 대한 벡터가 존재했을 때두 문제의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구합니다. 방향에 대한 각도인 세타를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코사인 세타를 가지느냐가 유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타의 값이 작을수록, 즉 같은 방향성을 가질수록 높은 유사도를 갖는 것이고, 세타의 값이 클수록, 즉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질수록 낮은 유사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문제에 대해 벡터화된 값들을 어떤 방식으로 유사도를 구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문제들을 벡터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각 문제들을 벡터화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각 문제 데이터셋의 텍스트 칼럼만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기준으로 벡터화하는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같이 자연어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추출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을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먼저 알아볼 자연어 처리 방법은 TF-IDF 자연어 처리 방법입니다. TF-IDF는 세 가지 지표인 TF라는 단어 빈도, 영문서 빈도 DF, 그리고 DF에 대해 가중치를 주는 IDF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문서 내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의미하는 단어 빈도 TF와 전체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의미하는 영문서 빈도 DF 두 개를 통해서 다른 문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찾아 문서 내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한 알고리즘은 문서의 핵심어로 추출, 문서들 사이 유사도를 계산, 그리고 검색 결과의 중요도를 정하는 작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TF-IDF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위에 Backtracking Math, Implementation, Arithmetic Math, Backtracking Recursion, Implementation Math는 텍스트 칼럼에서 갖고 온 컨텐츠 텍스트입니다. 이 예시 이용해서 TF-IDF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F-IDF는 문서를 벡터로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TF는 빈도수를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를 뽑아줍니다. 위의 경우 Backtracking, Math, 그리고 Implementation 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 등이 선택될 것입니다. 이처럼 빈도수를 기반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잡아주는 방법을 카운터 벡터라이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카운터 벡터라이저는 조사, 관사와 같이 의미는 없지만 문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에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 TF-IDF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F-IDF 방법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TF-IDF를 이용해서 벡터화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습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내용으로 실습한 결과인데요. 먼저 이번 실습에 진행할 판다스 라이브러리, 사이클런하고 numpy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줍니다. PIP 인스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준 패키지들의 임포트를 해주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TF-IDF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임포트 한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TF-IDF 피처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시미너리티 함수를 임포트해 줍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info.csv 파일을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열의 인덱스로 설정해 줍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info.csv 파일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인덱스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덱스를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df에서 프로그램 id, 레벨, 텍스트 그리고 어셋티드 유저 카운터 열만 선택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프로그램 DF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덱스를 제거하고 인덱스를 재설정해 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덱스를 제거하는 과정이 리셋 인덱스 드롭은 트루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 열에 결측값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시다 보면 텍스 열에 이처럼 결측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측값들을 필내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F-ID 벡터라이저 객체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일은 나중에 있다가 벡터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텍스 열을 TF IDF 피처로 변환하여 변수 X에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TF IDF 피처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서 코사인 C 텍스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풀어보는 아이들을 인덱스로 사용하여서 문제 인덱스로 저장하는 팬더 시리즈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이제 인디시스 시리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인디시스 시리즈는 나중에 문제 아이들이 입력받으면 그 문제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구할 때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추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getRecommendation 함수는 주어진 문제 아이디에 대한 유사한 문제를 출력해 줍니다. 먼저 풀어보는 아이디가 인디시스에 없으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고 빈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보는 아이디에 해당한 인덱스를 IDX 변수에 저장해 주었고, 그것이 코사인 심 행렬에서 해당 인덱스와 다른 인덱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심스콜스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스콜스를 유사도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고 상위 100개 유사도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문제의 레벨과 어셋티드 유저 카운트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차이를 계산해서 최종 점수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레벨, 그리고 레벨 마이너스 레벨은 이제 맨해튼 유사도를 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제 어셋티드 유저 카운트는 이 열에서 이 문제를 얼마만큼 풀었느냐를 따지는 건데, 이 문제 해당 유저 카운트에서 이걸 빼줌으로써 이 정보에 대한 맨해튼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파이널 스코어스라는 리스트에다가 이 조정한 값을 새로 조정해 주었고,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된 값을 내린 차순을 정렬해서 상위 10개의 문제를 반환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력 및 추천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문제 1000번을 입력해주면, 위에 거 실행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조금 있다가 값이 나올 것입니다. 데이터 양이 많다 보니까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일단은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마저 진행한 다음에 실행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한 콘텐츠 기반의 필터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유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화된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유저 B가 등장하더라도 이에게 추천하기 위해 작업해두었던 아이템 벡터들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저 합작성이 큽니다. 아까 드렸다시피 아까 만든 행렬에다가 그 행렬을 개인 AA뿐만 아니라 B에게도 똑같은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 이외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좋은 추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추천해주고자 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에 대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모델에 필터링 할지는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재량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이기도 한 유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저에게 선호할 만한 색다른 아이템을 추천해 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소 취향과는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그 선택이 나와 딱 맞아 떨어지는 선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유저의 취향과 매우 유사한 아이템들만 추천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지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허버 필터링입니다. 그럼 이제 허버 필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업이라는 단어가 힌트를 주는 것처럼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은 타깅 유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타 유저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필터링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 추천을 해줍니다.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추천해 줍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과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을 표를 통해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추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정보 없이도 추천이 가능하고 알고리즘 구현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반면 아이템 기반 협업 필터링은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정보 없이 추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사용자에 대한 추천 또한 용이합니다.
아이템 기반 호불 필터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234번 문제와 4321번 문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였을 때두 문제 간의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1234번 문제를 푼 이력이 있는 사용자 B에게 1234번 문제와 유사한 4321번 문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엔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 A가 1003번 문제, 1005번, 1234번, 5320번 문제를 푼 이력이 존재한다면 사용자 A와 똑같은 문제들을 푼 사용자 B도 5321번 문제를 사용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B에게 5321번 문제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우리는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 이용해서 간단한 실수코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numpy, pandas 패키지를 설치해 주는데 그 전에 이전에 실행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좀더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제 아이디 1000번에 비슷한 문제들이 프로블럼 아이디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레벨 값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도 서로 비슷하다시피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허브 필터링에 대해서 실스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numpy pandas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이제 numpy pandas를 임포트 해주고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 함수를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server.info.csv 파일을 pand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하고 아까와 같이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설정해 줍니다. 물론 아까는 problem.info.csv 파일을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server.info.csv 파일을 이용한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이 보시다시피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열을 인덱스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용자의 고유 아이디를 할당하는 딕셔너리 handleToID를 생성해 줍니다. 이는 나중에 enumer을 사용해서 정수 0부터 각 사용자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 주었고 이는 나중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받았을 때 이에 대한 아이디를 우리가 설정한 고유 아이디를 나중에 찾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용자와 문제를 나타내는 user item matrix라는 2차원 배열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행의 수는 사용자 수를 나타내고요. 열의 수는 32,000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2,000은 이제 100준 제가 갖고 온 API에 있는 문제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모든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아주 모든 사용자들이 모든 문제를 풀지 않은 걸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먼저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해 주었고 각 핸들에게 고유한 아이디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유저 아이템 매트리스를 보시면 이렇게 0으로 다 초기화된 값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저 아이템 매트리스 이용해서 나중에는 각 유저가 푼 문제들의, 만약 그 문제를 풀었다면 그 문제의 1을 구현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하면 서브트 DF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각 사용자가 푼 문제를 유저 아이템 매트리스에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i2tuples는 인덱스를 제외하고 여기서 인덱스는 false라고 설정을 해 줬는데 인덱스를 제외하고 각 행위값을 튜플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핸들과 프로그램 값을 사용해 해당 사용자가 푼 문제에 해당하는 배열의 값을 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 아이디를 가진 고유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2,336번 문제를 풀었냐를 알수 있는데요. 0이 나온 것을 보아서 이 0번 고유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는 2,336번 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 코사인 시뮬러 행렬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아이디 1026 민재의 고유 아이디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아이디 변수에 저장해 주었고, 그리고 1026 민재 사용자와 다른 모든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튜플로 리스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상위 10개의 유사한 사용자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1215번, 7644번, 2300번, 5739번 등 유사도를 기준으로 같은 아이디를 추천받는, 문제 아이디들을 추천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용자 아이디를 풀어보는 리스트에 추가해 줍니다. 이거 1000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의 결과값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1215번, 7644번, 2300번, 5739번 등 1026 민재에게 추천해 줄 만한 문제 아이디들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 실습 코드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 장점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보다는 코드가 훨씬 더 간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의 장점은 구현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시킬 데이터로 필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콘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과는 달리 유저 기반 추천 시스템은 비교적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기반 협업 시스템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먼저 인풋 데이터의 적합성입니다. 백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리뷰와 평점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를 푼 이력만을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푼 이력이 해당 사용자의 문제 푸는 스타일의 선호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사용자 기반 효과 필터링에 가장 적합한 인풋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확장성 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타깃 유저와 비슷한 유저를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추천 결과는 더욱더 정교해지겠지만 그만큼 계산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거대 업체는 수백만 명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명의 타깃 유저를 위해서 수백 번의 상관 계속 연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스타트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콜드 스타트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 결과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규 가입자가 생긴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유저는 이제 막 가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유저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는 유저를 N 차원의 벡터로 표현할 수 없고 따라서 비슷한 유저도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백춘 API 데이터셋을 이용한 문제 추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실습 과정을 진행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